자산기업이 과징금을 123억 맞게 됐는데, 그 전체적으로 공정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작은 게 아닐까. 물론 그 단일업계에서 최고 금액이라고는 하나 사회적인 또 이슈가 있고, 저희 협의회 회원들이 손해본 금액만 약 400억 넘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금액이 적고, 그리고 일부 회원, 저희 회원 중에 한 30%는 정말 가정이 다 찢어졌습니다.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금액은 너무 이제 불합리하고 저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인지요? 저희가 이 과징금을 떠나서 공정위에도 신고를 다른 내용으로 또 할 생각입니다. 남영협이 지금 물론 탈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세청에 신고를 할 거고, 여성 노동계 쪽에서도 남양협을 신고 고발할 예정입니다. 20일 단식 기간 동안에 앞에서 어떤 자세가 있었나요? 남양협 쪽에서? 저희가 1월 28일에 처음 나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남양협이 저희한테 미수금을 탕감해달라는 집단으로 몰고 왔습니다. 단돈 몇 푼 탕감해달라는 집단으로 몰고 왔었고, 단식 기간 중에 남양유업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6천억인가를, 7천억인가 6천억을 요구를 했답니다. 보도자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그런 허무맹랑하고 저희가 무슨 돈을 바라는 그런 비열한 집단으로 몰고 갔는데, 그 단식 기간 중에 저희를 그렇게 매도한다는 거는 정말 저희와 상생하고 저희와 협상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제 저기 회장님께서 단식 19일째죠? 19일째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되셨어요.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 사실 그 회장님이 술, 담배를 전혀 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건강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저희 내부 회원들도 그렇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은 분명 문제가 생긴다.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상태는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협의의 규모는 뭐 사실 대외비랑 저희가 공개를 안 했었는데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 200명 정도 저희 회원이 모집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회원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 협상을 하고 있는데, 회원 모집하는 거는 사측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사측을 최대한 배려하는 입장에서 협의회 회원을 더 이상 모집을 안 하고 있고, 뭐 내부적으로 뭐 현직이 몇 명이냐 전직이 몇 명이냐, 근데 저희 현직 분들은 공개된 사람도 있고 공개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공개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세요. 아직도 회사가 무섭다,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전직 현직 비율을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한 협의회가 또 따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쪽하고는 어떤 그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죠? 전혀 지금 그쪽이랑 대화를 안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먼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거기는 사실 회사입니다. 거기도 회사 실무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랑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서 저희가 나중에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협상이 지금 타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영 쪽과 얘기는 대화는 안 할 겁니다.